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해 보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장 시작할 때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제 알려드렸습니다. 이델리TV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어제 알려드렸던 종목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어제 저희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어제 콜마 BNH를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최근에 뭐 건기식이라 라든지 관심이 많고 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이틀, 2거래일 전에 콜마 BNH가 한번 급등세가 나타났고 어제도 역시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까? 또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으면 19,270원에 매수가가 체결되셨을 거고 목표가는 21,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콜마 BNH의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일단은 뭐 1% 가까운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만큼의 탄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도 함께 상승 탄력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셨을 때 앞으로 계속 상승 여력 있을 수 있을지 콜마 BNH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볼 만한 오늘 시세 분출할 수 있을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도 저희가 양질의 종목, 좋은 종목을 골라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종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골라보셨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HMM입니다. HMM 오늘도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들 더 살펴볼까요? 네, 우선 오늘 해운주들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네. 해운주들의 강세 배경에 제일 큰 부분이라고 하면 역시 해상 운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11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결국 운임 지수가 늘어난다는 것, 결국 운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해상 이제 해운회사들이 실적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이슈를 만들어내 이 이슈가 발생하고 계속 이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멘 후티 반군의 이제 그 홍해 점령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이 여파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해상 운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잖아요. HMM 같은 경우에 국내 유일의 원양 컨테이너 선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컨테이너 운임 상승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해상 운임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HMM이 4% 넘게 지금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가격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지금 가격대가 약 전고점 부근에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현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장기이동 평균선 이탈하는 가격인 16,500원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MM 일단 방향을 틀고 다시 좀 상승 여력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한번 매수 찬스 잘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